여운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가세요. 저기요. 잠깐만요. 괜찮으신 거예요? 강력한 차원종이 나왔다면서요. 걱정을 끼쳐드린 모양이군요. 죄송합니다.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어요. 저희가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낼 테니까요. 이 정도 트러블에 좌절할 정도라면 앞으로 계획을 성사시키는 건 불가능하겠죠. 네? 계획이요? 아, 지금 한 건 혼잣말이에요.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그보다도 소영씨, 당신이야말로 서둘러 대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. 아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. 이 길로 강남을 빠져나가세요. 에이, 이제 와서 어디로 도망치겠어요. 전 그냥 계속 여기 있을게요. 그래서 여러분을 응원할게요. 응원한다고요? 저희를요? 그러지 마세요, 소영씨. 저희는 응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. 네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여러분은 지금 차원종으로부터 신서울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. 소영씨,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. 그런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. 우리는 유니온 소속의 클로저가 아니에요. 벌처스의 사병들이죠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신서울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. 벌처스의 회사 이익을 위한 일이죠. 포장마차 여운이에요. 만난 거 많아요.